인자들에게 있어 게임은 가족인 잠보다 소중하죠. 그만! 싫어요! 사실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세운 기록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닌자고에서 게임은 뺄 수 없는 요소인데 현실에도 닌자고를 모티브로 한 게임들이 제법 많이 출시되었고 그렇기에 오늘은 닌자고의 게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이러고도 너무나 많은 게임들이 존재해 제가 플레이한 추억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것만을 정리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한다. 시즌 형식엔 4가지 게임이 있었습니다. 스피너 배틀 경기는 제품으로 출시됐던 스핀지츠 제품을 모티브 삼은 게임으로 4명의 닌자 중 하나를 선택해 스피너로 적들을 쓰러뜨리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시즌1 버전의 스피너 배틀일 텐데 더 자세한 것은 쇼츠지만 이미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새롭게 장비가 추가되고 마지막 단계는 꽤나 어려워서 저도 깨지 못했는데 이길 때마다 나왔던 사운드 트랙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밀의 도장은 스핀지츠 도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임으로 스핀지츠를 훈련하던 닌자들처럼 장애물을 넘어가며 중간마다 캐릭터가 변화했던 게임이죠. 가마도 나무의 섬은 나무의 섬을 모티브로 한 게임으로 황금 무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애니메이션처럼 해골거미에게 쫓기는 장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드래곤 어택은 장과 해골군단과 싸우다 샤드의 도움을 받는 게임인데 드래곤볼? 결말에선 얼음의 수리검을 얻습니다. 시즌1 그린 닌자고의 게임은 6개가 있습니다. 점핑 닌자고는 원작에서 처럼 로이드의 요새를 박살내는 게임으로 암흑의 섬과 유사하지만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하던 것이 큰 차이점이며 유일하게 제품 홍보용이 아닌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삼은 그린 닌자고의 게임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은 절대 출입 금지야! 사무라이 머신은 사무라이 X 메카로 스네이크 군단에 대적한 게임이고 원작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대포를 이용하는 게 돋보였던 게임이며 위대한 파괴자를 폭탄으로 처치하는 결말입니다. 마스터 오의 드래곤 전함은 스네이크 군단에 맞서 드래곤 전함을 지켜내는 게임으로 마스터 오의 드래곤 전함이라며 마스터 온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닌자만 수호하는 게 우찬 포인트죠. 닌자고 머신의 변신 레이싱은 스핀지츠 무기로 소환한 블레이드 바이크, 스톰 파이터, 스노우 모빌, 어설트 바이크가 각각 교차하면서 스네이크 군단과 레이싱을 하는 게임입니다. 출동 울트라소닉은 울트라소닉 전차를 모티브한 게임으로 원작처럼 위대한 파괴자에게서 도망치는 게임입니다. 울트라 드래곤 배틀은 울트라 드래곤이 스네이크 군단에 대적하는 게임입니다. 앞서 소개한 게임들은 과거의 주니어 네이버에서 했던 추억이 있는 게임들인데 현재는 주니어 네이버가 사라져 와플레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더라고요. 골드 닌자고를 모티브로 한 게임은 파이널 배틀이 있었습니다. 4가지 원소를 모아 원작처럼 평화의 상징을 부셔 골드 닌자가 돼야 합니다. 본편과 다르게 진동처럼 충격파를 발생시켜 스토나미를 박살내는 게임이고 진동은 마침 이번 드래곤라이징에 나온 플래그 능력과 유사합니다. 리부티드를 모티브로 한 게임은 라이즈 오브 더 닌드로이드입니다. 카이와 찬, 콜과 제이를 상황에 맞게 변신해 사용하는데 찬은 2단 점프이고 콜은 웹스윙이며 제이는 거꾸로 매달리기. 넌 암튼 난 두고 가. 난 방해만 되니까. 괜찮아. 필요 없으니까. 결말에서는 마스터오를 구출합니다. 티타늄 닌자고를 모티브로 한 게임은 3개로 닌자고 토너먼트는 콜과 제이가 싸웠던 결투장에서 원소 마스터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게임으로 뜬금없이 과거의 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닌자고 레이스는 경주하며 장애물과 적을 처치하는 게임이고 재미있게도 멍청하게 떨어지는 AI의 능지를 알 수 있죠. 사이러스 보그가 뭐가 대단해. 사람들은 다들 최첨단 기술만 좋아하는데. 거의 유사한 버전의 고스트 닌자고도 있습니다. 섀도우 오브 로닌은 얼마 없는 에피소드가 포함된 게임이고 로닌이 첫 데뷔한 작품이며 다크 사무라이 군대의 도움을 받아 흑요석 글레이브로 닌자들의 기억과 힘을 빼앗습니다. 불륜의 마스터 마사코, 로닌이 조종하는 원소의 골렘을 박살내며 로닌이 소울아처로부터 도주하고 제이의 팬티색이 밝혀지며 끝났는데 현재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임입니다. 닌자고 스카이 바운드는 파이널 배틀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스카이의 적을 처단합니다. 마스터즈의 게임은 자네 바이크로 가마돈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게임인데 간단히 넘어가는 이유가 사실 스카이의 적이랑 마스터즈 때 탈덕했던 시기여서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후 몇 년간 게임이 나오지 않다가 게임을 모티브로 한 시즌인 게임 속으로 레벨업이 출시되며 프라임 엠파이어란 게임이 나왔는데 확실히 시대가 발전하며 3D 그래픽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상 이후 게임들은 레고 브러스나 포트나이트 콜라보를 제외하면 확인할 수 없고 과거의 게임을 하고 싶어도 현재는 서비스되지 않으니 아쉽네요. 솔직히 닌자고 게임보단 히펙과 키마가 재미있었지.